문소리, 고두심, 봉태규, 엄태웅 등 정말 스타급 배우들이 뭉쳐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 가족의 탄생이 개봉을 앞두고 VIP 시사회를 가졌는데요. 저희 스타투데이에서요, 영화 가족의 탄생 시사회 현장뿐만 아니라 그 시사회에 참석한 그 빅스타들까지 네 만남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걸까요? 시끌벅적 야단 법석. 오랜만에 좋은 영화 나온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별들은 여기 다 모였다. 보고 싶었던 작품이라서. 예, 너무 영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돼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잔뜩 기대가 된다는 이 영화가 드디어 공개됩니다. 최고의 배우들만 모아 모아서 범상치 않은 하나의 가족을 구성하니 그리하여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영화 가족의 탄생. 제작 초기부터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 영화가 어제 특별 시사회를 열었는데요. 그동안 얽히고 설킨 가족사를 만들어갔던 주연 배우들 한껏 들뜬 표정으로 시사회장에 등장합니다. 처음 보시는 자리인데 어떠셨어요? 잘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다고 그래서 기자님들만 믿습니다. 이날 빅스타들도 총출동을 했는데요. 주연 배우만큼이나 화려한 스타들이 속속 집결하니 정말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배우분들이 너무 좋아서 기대는 다 기대고요. 무엇보다도 연기 너무 잘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오늘 왔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왔는가? 즉석 인기 투표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진을 찍으러. 엄태웅 씨. 그냥 당연히 올 줄 알고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왔어요. 엄태웅 씨하고 공효진 씨 초대받고 공효진 씨랑 또 그리고 정유미 씨 나오신다고 해서 오늘 잘 보고 가겠습니다. 공효진 두 표, 정유미 한 표. 등장부터 열연한 노홍철 씨. 유독 산만하신 것 같은데요. 과연 누구를 지지할까요? 뭐 저는 영화 배우랑 어울리면 안 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봉태규 씨 같은 분이거든요. 봉태규 한 표 추가. 일단 배우분들 수고하셨지만 제가 실은 지금보다 한 30분 일찍 왔어요. 근데 배우들이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렸죠. 저분들이 같이 들어가면 나한테 카메라가 안 오겠구나. 지금 30분 있다가 지금 왔어요. 노홍철 씨 시간차 공략을 성공했다 싶었는데요. 자시니까 이건 뭐 기대할, 기대하면 건방진 거예요. 그냥 답이 나오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예, 같이 우리 재밌게 봐요. 예. 바로 이때. 뒤늦게 도착한 에릭 씨에게 관심 집중이 됩니다. 그래도 투표는 하셔야죠. 태웅이 형 영화를 다 보러 왔습니다. 엄태웅 3표. 수고하셨고요. 특히 엄태웅 씨 오늘 같이 드라마입니다. 직전의 투표 결과 엄태웅 씨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야, 책임 있겠다. 오신 분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가장 높은 인기 투표 1위 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아유, 좋죠. 잠시만요. 가족의 탄생에서 엄태웅 씨는 사랑해서 안 되는 게 어딨니? 딱 어머니뻘 되는 고두심 씨와 연인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듣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 이따 봐야죠. 엽기예요. 실제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저는 모르겠는데요.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위대한 패밀리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제가 배우가 아니었었으면 20년 연하에 이런 전자하고 잘생긴 청년하고 연애하는 것이 바람이 납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는 작업하는 내내 행복했거든요. 여기에 한 가족이 있습니다. 엄태웅, 고두심, 문소리, 공효진. 다른 응원보다는 파이팅이란 말밖에 없겠죠? 가족의 탄생 1000만 파이팅. 엄태웅 씨 잘 볼게요. 영화 파이팅. 사랑한다. 가족의 달 5월 어딘지 모르게 엄마 라운스에서 더욱 궁금한 가족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